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탑으로 뽑히게 된 기인 김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신인인데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뽑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이제 예선전에 임하는 그런 거는 이제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컨디션 관리하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스코어 형은 이제 직접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게임하기 좀 많이 편할 것 같아요. 피너 선수도 이제 스코어 형이랑 같이 이제 편하게 대해주셔서 이제 정글러들한테 뭐 불편하게 느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국가대표 이제 처음 열리는 건데 국가대표 뽑히게 돼서 축하하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해줘서, 요즘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그렇게 열심히 뭐 그렇게 한 선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가장 최근에 대회에서 이제 MSI에서 우승하기도 했고, 이제 잘한다고 소문도 나서 이제 가장 경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러네요. 네, 말해요? 뭐 페이커 선수 아무래도 가장 이제 커리어도 많이 싸우셨고, 이제 좀 제가 다가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 국가대표로 뽑히게 됐는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 출전하게 되는 KT 로이스터 팀의 정글을 맡고 있는 스코어 구동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 출전하게 된 정글러 피넛 한왕호입니다. 사실 그때 인천 시내 무도 아시안 경기 때만 해도 이렇게 롤이 그렇게 집중도가 사람들 관심이 엄청 높지 않았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부터는 확실히 많은 집중이 될것 같아서 이번 대회는 더더욱 꼭 대회를 우승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사실 좀 최근에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동생들이 짐도 잘 들어주고 벌써부터 이미 제 노예들이 된것 같습니다. 왕호가 뭐 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미 우리 재혁이 형이 들어주셔가지고 아니 기회가 형 없었네. 저 들여 어 들여 드렸는데 생각해볼까? 가방 왜? 들여 드렸잖아요 유니폼 가방. 가방. 아, 역시 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왕호한테 미안하지만,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뭐 고맙네요 그래도. 저희가 이틀 근데 만났는데 이틀 중에 한번 들어줬으면 저는 들어줬다 생각합니다. 뭐한 번이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도 자주 볼 테니까 아무래도. 네, 앞서 말했듯이 연습을 좀 많이 못했지만 팀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나와서 그거를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전체적인 틀은 잡고 갔던 것 같고요. 이번 연습을 통해서 뭐 상혁이 형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작년에 같은 팀으로서 같이 게임했던 형이라 좀더 저는 말하기도 편했고 뭐 게임 스타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얻는 게 없는 대회라고 볼수 있지만, 아무래도 프로 선수로서는 항상 명예가 제일 중요시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대회가 점점 계속 개최될 텐데, 그 나중을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될것 같아서 잘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절대 네
네, 저는 절대 얻는 게 없다라는, 얻는 게 없는 대회다 라고 하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도 뭐 보면 그렇긴 한데, 저는 너무 나가고 싶은 대회였고, 그냥 그거가, 그게 있었으면 뭐 더 뭐 좋았겠지만, 없어도 저는 충분히 나가고 싶은 대회고, 이제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대회를 나간다는 게 정말 저한테 영광이라서 좀 뜻깊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진짜 확실히 군면제라든지 뭐 그런 혜택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거 왜 굳이 이렇게 나가냐라고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는데, 꼭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진짜 엄청난 기회였다라고 사람들한테 다시 각인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또 확실한 건 이제 e스포츠가 더 많이 발전한다면 지금 저희는 첫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해본 바로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정글링도 괜찮고, 특히 원래 정글에서 AP 챔프가 잘 없는데 이번에 대회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솔로랭크에서 탈리아 정글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AP 루네 메아리가 많이 버프를 받아서 좀 다양하게 미드들이 정글로 가더라고요. 어제 네, 솔로랭크를 해봤는데 네.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의 정글링만 돌아지면 거의 모든 챔피언이 다 정글러로서 할 수 있어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본선은 꼭 진출을 해야 이제 많이 이슈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예선을 꼭 통과해서 본선에 가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본선에 출전하는 거니까 일단 단기적인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도 저희 다 시즌 중에 다 열심히 해서 다시 본선을 올라갔다 가정하면 이제 본선에서 다시 만나서 연습할 때 좀 더 진짜 본선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전문으로 출전하게 된 이상혁입니다. 네, 뭐 확실히 뭔가 좀 국가대표로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신선한 느낌을 받은 것 같고, 책임감도 느끼고, 그게 사실 솔랭에서는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대회랑 솔랭이랑 다른 것도 있고 어쨌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를 맞추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선수랑 호흡을 맞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깨면은 팬분들이 되게 없으실까봐. 저희가 이번 예선은 반드시 통과하라고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끝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된 룰러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된 코어 장전 조용인입니다. 되게 일정이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나가기로 한 거라서 그거에 대해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어색한 사람이나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저희가 빠지게 된 게 좀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잘하고 오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요 근래 항상 저희 요 근래 대회에서 항상 저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팀의 그 바텀, 특히 그 중국 팀이 가장 위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랑 그저께 되게 원딜이라고 할 수 없는 챔피언들 많이 써봤어요, 원딜로. 근데 이게 은근히 또 라인전도 좋고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렐리아를 써봤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신선한 타입의 챔피언이라, 새로운 타입의 챔피언이라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스킬 구성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챔피언으로 이제 숙련도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대회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는데 가서도 열심히 잘하고 올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